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수십 년간 어부로 잔뼈가 굵어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장차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 밤 베드로의 그물질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진짜 성공은 베드로의 시선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펄떡이는 물고기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펄펄 살아날뛰는 죄인인 스스로가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회 수요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과 성공만을 위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 경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이사야의 기도를 되뇌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제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할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댓글에 나누어 주시고 묵상집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단의 금식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성회 수요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